작년에 공부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두꺼워요, 책이요. 양이 좀 많은데. 작년에 여기 대전고시 쓴 교재가 한 600페이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시중에 나왔던 책은 민법 총칙이 80%, 나머지 물권하고 채권이 20%. 요렇게 출제될 거란 걸 전제로 해서 교재가 나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올해 봄에 갑자기 이거를 총칙이 60%, 물권 채권이 40% 요렇게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요 책은 요 출제에 맞춰서 좀 했어요. 그래서 작년 교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권 채권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수업을 프린트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요책한권 가지고 다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늘어났으니까요. 이해하시고요. 근데 올해 이제 시험을 이제 60% 40%에서 시험을 처음 봤잖아요. 그죠? 처음 봐가지고 이제 기출 문제 이제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요 물권하고 채권은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고 뭐 조문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 요것만 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책은 그런 의미에서 이한 권으로 다 끝낼 수 있다는 입장에서 만든 책이에요. 만든 책이니까 이 기본서라는 건 원래 어떤 거냐면은 시작할 때로 기본서 가지고 시작하지만 마무리도 뭐죠? 기본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의 교과서니까요. 그냥 끝까지 다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 하나 가지고 시험을 뭐죠? 100%다 끝낼 수 있도록 만드는 의미로 만든 거니까 그래도 좀 두껍다 그러더라도 좀 받아들이시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일부러 글자를 좀 크게 했어요. 그죠? 다른 책들보다 좀 글자가 큽니다. 그죠?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글자가 작으면 막 짜증이 난다는 사실 제가 뼈저리 느끼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글자를 좀 대신 보통 이제 책들이 10포인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기본서 그 내용은 11포인트로 해가지고요. 글자도 좀 크게 해서 좀잘 보이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좀 이렇게 뭐 이렇게 목차라 그럴까 이죠? 그건 좀 진하게 해가지고 눈에 확확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보시면은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책 표지도 뭐 주황색 저는 마음에 들긴 한데 내용 자체는 그죠? 뭐 이도 인쇄가 아니더라도 눈에 확확 들어오게 제가 될수 있으면 간명하게 쓰려고 노력했으니까 아마 보시는데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될수 있으면 또 이게 또 어떻게 썼냐면은 여러분들이 쭉 읽을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이거를 뭐 박스니 뭐니 이걸 막 집어넣어 버리면은 한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이 교재를 여러분이 읽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될수 있으면 내용은 뭐죠? 서술식으로 해가지고 좀 읽을 수 있도록 썼거든요. 그래서 민법의 기본 단계는요, 뭐냐면 독해입니다, 독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 책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단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떻게요? 읽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 썼으니까 아마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까 싶고요. 나중에 뭐 우리가 팔레니 뭐니 이제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시작할 때는 이제 막 열심히 쫓아오시다가 이제 시험에 임박하면은 막 이제 귀가 얇아지셔가지고 뭐가 좋대더라, 뭐가 좋대더라 그래가지고 막 교재를 막 서너 권, 막 문제집 서너 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는 분인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기본서 한권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 한 권, 두 개로 끝날 거고요. 충분하고요. 그 다음 필요한 거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뭘 드려요? 프린트를 드리기는 할 텐데, 기본적으로 뭐죠? 기본서하고 문제집 두 개로 끝낼 테니까, 요 책만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솔직히 이게 100점 맞는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좀 두껍다고 좀 그러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 크게 썼고요. 이렇게 좀 많이 띄었습니다. 많이 떠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편하도록 제가 나름 노력을 많이 했고요. 원래 이제 그 출판사나 이제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페이지가 두꺼워지면 좀 싫거든,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우리는 보기 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만든 거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보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한 곳만 독파하면 된다. 그죠? 두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제가 판례를 제가 시작하려다가 말았잖아요. 그죠? 다시 보시면 두 번째 판례죠. 이 사립학교 얘기인데 대법원 1980년도 판례인데 이 판례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가 있었고 K라는 은행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냐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립학교법에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운동장, 건물 이런 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빌리면 못 갚으면 운동장, 학교 건물이 경매되겠죠. 그럼 애들이 뭐죠? 학기 중에 길거리 나앉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도가 닫혀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이제 같은 교직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거죠. 그렇죠? 아이고 갑 선생 이번에 월급이 나올까나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은 대출이 잘 나와요. 직업도 안정적이고 도망가려면 또 없고 그래가지고 대출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다 뭘 했냐면 대출을 신청했어요. 이 대출금은 교직원들한테 온 것이 아니라 학교로 갔고요. 그동안 원금이나 이자는 다 누가 내고 있었냐면 학교에서 내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니까 은행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돈을 받을 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요 교주고 등상대로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뭘 제기했냐면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이거 옛날에 TV도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등 교직원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신들은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신청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돼 있고 물론 자신들도 어떻게 알면서 하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은행이 이 대출금 학교에다가 직접 지급을 했고 그동안 학교에서 대출금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주의 정황을 보면 뻔히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니까 돈을 못 갚겠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요. 갑이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대출을 신청한다는 요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 등의 교직원들 의사는 학교를 위하든 어쨌든 간에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대출을 신청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세요? 합치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진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결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유효하니까 대출금 뭐하란 얘기예요? 변제하란 얘기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런 판례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사 새끼들 다 돈 처먹고 이게 뭐 완전히 뭐 나쁜 새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나올 텐데 판사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할 것이 판사는요 심판관이에요. 그냥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을 듣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해 주는 것이죠.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원고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때 판사가 아유 아저씨 잘못됐으니까 그거 그런 주장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요거는 뭐가 문제냐면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판례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가 멍충해서 진 겁니다. 또 한 번 또 사건이 있는데 그때는 교직원들이 뭐 하게 되냐면 승소하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일단 진정으로 대출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신청한다는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놓고 보면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합치됐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진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다라는 건 일단 기억해 두시고 결론은 또 한 번 볼 거예요. 시험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죠. 원칙 유효합니다.
예, 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뭐예요? 무효예요.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원칙, 유효하니까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행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뭐할 필요 없어요? 효과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거든요. 그 다음 보시고, 넘겨보시면 이제 핵심 판례가 또 나와요.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판례도 중요한 판례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과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6월 이상 근속하게 되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다른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현행법도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몇 개월 이상 근속하게 되면요. 6개월 이상 근속하게 되면 무조건 뭘 줘야 돼요?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현행법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이 6개월이 넘는 게 치명적이죠. 그죠? 뭘 넘으면 안 돼요? 6개월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게 많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6개월이 넘으면 안 되니까 6개월이 되기 직전, 예를 들어서 한 5개월, 30일쯤 되면 근로자들한테 일괄해서 다 사직서를 받았어요. 사직서 쓰고 다음날 뭐 하는 거예요? 정상 출근. 또 6개월이 넘으면 안 되니까 6개월이 되기 직전에 일괄해서 뭐죠? 사직서를 내고 그 다음날 뭐예요? 정상 출근. 뭐 쉽게 말해 이런 얘기죠. 6개월 되기 직전에 안내방송 나오는 거죠. 근로자 여러분, 오늘은 사직서 제출하는 날이 오니 한 번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요? 제출해 주시오. 어떻게 해요? 다 내는 거예요. 다 내고 다음날 어떻게 해요? 정상 출근.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6개월이 안 넘으면 뭘 줘야 되니까요?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예요. 자, 보자고요. 근로자들 사직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왜? 다음날 정상 출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죠?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명백히 뭐죠? 불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요 행위로 좁혀서 생각을 해봐도. 또 물론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누가 시켰어요? 사장이. 따라서 사장이 악이니까 요거는 뭐죠? 무효인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근로자들은 사직한 바 없이 쭉 계속해서 뭐한 거예요? 근속을 한 것이니까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뭘 줘야 돼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 그 퇴직 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뭐가 돼요? 비진의 의사 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미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철에 따른 퇴직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근로자들은 뭐예요? 쭉 근속한 것이니까 계속해서 근무한 것이니까 무엇을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전형적인 판례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 3번 제3자에 대한 건가?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적용 범위는 일단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상대방이 있든 없든 적용되는데 적용 배제되는 경우에서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제가 민법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라 그랬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하고 민법은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민법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립대학교 여교수라고 적어놨죠. 왜요? 국립대학교 교수면 또 내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국립대학교 교수면 신분이 뭐가 돼요? 공무원이 되고, 공무원은 사직서를 누구에게 내요? 국가에다 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것은 뭐예요?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고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민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립여대 교수라고 제가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판례는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민사상 행위가 아니라 뭐죠?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니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통정허위 표시. 자, 이런 문제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불일치됐음 뻔히 알면서 하는 게 뭐라고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자잖아요. 거짓말이었죠.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상대방과 통정을 해가지고 짜고 거짓말했으면 이게 뭐냐면 통정 허위 표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고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60점 맞았어요. 60점 맞았는데 이거 집에 들고 가면 엄마한테 뒤지게 맞을 것 같아서 60을 80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누굴 속인 거예요? 엄마를 속인 거죠? 이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면. 근데 얘가 뻔뻔하게도 60점짜리를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냐면 이놈 자식아 너 이거 네 아빠가 알면 너 자식아 너 뒤지게 맞아.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짜고 80으로 바꿨다면 이건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인 거죠. 짜고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상대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거고요. 통정허위표시는 누구예요? 둘이 짜가지고 제3자를 속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통정허위표시고. 쉽게 말하면 짜고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통정허위표시입니다. 효과는요. 당사자 간에는 항상 무효예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법조문 한번 읽어보면 108조죠.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은 아주 어떻게 간단하죠. 그런데 이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게 보통 아, 잘 나온다는 거는 뭐 말할 수 있는데 100% 나오는 부분이 드문데 이 통정허위 표시는 시험 문제 100%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요. 아, 판례가 나와 있죠. 그죠? 이 판례는 아까 말한 대출 사건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학교가 있는데 K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갑 등 교직원들이 뭘 했어요? 대출을 신청해줬고 이 대출금은 학교로 직접 나갔고 그동안 이자나 원금을 누가 갚고 있었어요? 학교가 갚고 있었는데 이 학교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 은행이 교직원을 상대로 대출금 변제라고 뭘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다. 똑같습니다. 그죠? 다른 학교인데. 근데 아까는 뭐였어요? 저쪽 교직원들이. 진양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이건 96년도 판례인데.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이게 뭐 사회적 문제가 많았어요. 또 문제되니까 이제 이번에는 변호사가 뭘 자꾸 늘어지냐면 교직원하고 은행을 자꾸 늘은 게 아니라 학교하고 은행을 놓고 본 거예요. 누구하고요? 학교하고 은행을. 자, 보자고요. 지금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학교는 지금은 어떤 의사냐면 학교 자신이 대출을 받을 의사죠. 그죠? 근데 외부적으로는 누굴 내세웠어요? 교직원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자, 지금 누굴 보자고요? 학교를 놓고 봐요. 그죠? 지금 학교는 지금 누가 대출을 받고 싶어요? 지가 대출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못 받으니까 누굴 내세웠어요? 교직원을 내세웠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되어 있고요. 그죠? 물론 학교도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 있다의 짓을 했는데
은행도 대출금을 학교에다 직접 지급한 정황을 놓고 보면 학교와 통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교직원들이 와가지고 대출 신청하러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들이 알아가지고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학교와 은행이 뭐죠? 짜고 거짓말한 것이니까 이 대출 행위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뭐는 아니에요? 진위한 의사 표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뭐이긴 해요? 통정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고 따라서 교직원들은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판사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만 판단해 주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갑측에서 비진위 표시다라고 주장한다면 진위한 의사 표시인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해 주는 것이지 옳고 그른 걸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행히 뭐죠? 통정어휘 표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뭐죠? 통정어휘 표시라는 이유로 무효고 무효니까 교직원들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시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암기해도 되는데 학교 사건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또는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건 이래도 상관없고요. 결론은 뭐예요? 진위한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뭐이긴 해요? 통정 허위 표시긴 하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가지고 17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구별 개념이 나오죠. 은닉행위, 신탁행위, 사행위에 나오는데 이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17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요건이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하고요.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되고 3번 불일치를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뭐가 똑같아요? 진위한 의사표시와 똑같은데 다른 것은 4번 상대방과 뭐하고 있어야 돼요? 통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짜고 해야 되고요. 5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효과가 나와요. 조금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이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요. 보통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사례가 나와서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 이 사례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시험 끝 볼 때까지 앞으로도 한 50번 정도 할 겁니다. 몇 번이나 한다고요? 50번. 수없이 반복할 사례이기 때문에요. 오늘 들었더니 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한 뭐죠? 여름에 하면은 표정이 어떠냐면 막 이러셔. 왜요? 아, 저거 또 가고 지랄해. 막 이러면서. 너무 반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이제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다가와요. 근데 갚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아파트를 K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인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놨어요. 요 사례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시면 갑과 을은 매매 계약 안 했죠. 그죠? 그죠? 근데 둘이 뭐죠? 짜고 구라친 거니까 요 가장 매매가 뭐인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인 거예요. 이게 뭐죠? 통정허위 표시로서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또 매매 계약이 무효면요.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거든요. 따라서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 을이란 놈이 갑자기 요새 전화도 안 받고요. 문자도 쉽고 막 그래요. 그 친구를 만나봤더니 이놈이 요새 자꾸
부동산 사무실을 들락달락거린대요. 그래서 가비을을 만나가지고, 야, 그때 그 아파트 돌려줘. 그랬더니 을이, 뭐 엄마, 네가 나한테 팔았잖아. 라고 우겨요.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요랬을 때 갑이 스스로 법원에 가서 판사님 이놈한테 진짜 판 게 아니라 짜고 판 겁니다. 짜고 판 거기 때문에 무효니까 요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주십시오 라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이게 반사회적이라면 불법 원인급여에서 말소 청구할 수 없겠죠? 돌려 못 받겠죠? 반사회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까 제가 채무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다고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랬죠? 그잖아요. 지금 갑이 왜 짜고 가짜로 등기해 놨어요? 통과하기 싫어서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인간 본성의 발언입니다. 반사회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따라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가 결론이고요. 무슨 말이죠?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짜고 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통정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이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뭐는 아니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채권자는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을이 짜가지고 등기해 놨잖아요. 그죠? 이때 채권자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짜고 한 거다, 가짜로 한 거다,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을의 등기에 대해서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누구도요? 채권자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K가 짜고 한 거니까 의뢰 등기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려면 짜고 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을이 술 한잔 먹고 K를 만나서 미안하다, 짜고 한 거다, 뭐 이렇게 지가 양심 선언하지 않는 한 둘이 만나가지고 뭐 서류 꾸미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를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뭐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안 된다면 두 번째,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K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해행위가 나와요. 사행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통칭해서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자, 채무자가 뭐하기 싫어서요?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숨겨놓는 행위를 다 뭐라 그런다고요? 사행위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과 매매한 것처럼 등기해놨어요.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뭐이기 때문에? 사행이기 때문에 K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나중에 뭐 임대를 하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골치 아픈 물건을 잘못 사게 되면 이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한다는 재판이 막 벌어지고 있는 물건들이 대단히 많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빚지고 그 돈 갚기 싫어서 팔아먹는 행위가 대단히 많고요. 그래서 민사소송 중에 요 2번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튼 정리해 볼게요. 자, K는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짜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K는 아예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짜고 한 매매 계약은
채무자가 돈을 갚기 위해서 재산을 도피시킨 뭐이기 때문에 사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얘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제3자라 그러거든요. 그럼 병은 어떻게 되느냐? 병은 선이라면 모르고 샀다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휘 표시에서 무효라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좀 어려워졌나요? 그럼 일단 오늘은 요 채권자 얘기는 빼자고요. 그죠? 빼고 자 매매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가정해서 을 앞에 등겨놓으면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아직도 누구 거예요? 갑 거고 따라서 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달라 말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만약 을이 돌려준 것이 아니라 지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으면 병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냐하면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구별 개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76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구별 개념에서 뭐가 나오냐면 은닉행위가 나와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에게 뭘 하고 싶냐면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 그래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갑과 을은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을에게 뭘 해놨냐면 등기를 해줬어요. 요거를 어떻게 볼 거냐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물론 갑과 을 간의 요 가장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에 무효예요. 근데 문제는 매매가 무효라고 등기가 무효가 돼버리면요 증여세를 부과를 못해요. 왜요? 무효입니다 그러면 아유 돌려줄게요 그러면 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로서 물론 무효지만 증여는 통정어휘 표시가 아니라 숨어있는 행위다. 그래서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요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요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이상한가요? 자 이런 얘기 보세요. 걸렸어요 세무서. 그럼 세무서 공무원이 뭐라고 했어요? 아저씨 이거 매매가 아니라 증여잖아요. 증여세 내세요. 그러겠죠? 그죠? 매매가 아니라 증여잖아요. 빨리 증여세 내세요. 이 말은 뭐예요?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하니까 뭘 내라는 얘기예요? 증여세를 내라는 거죠.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하고 네 거니까 네가 소유권 일단 뭐죠? 취득했으니까 뭘 내라고요? 증여세를 내란 얘기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규정 한번 읽어볼까요? 은닉행위.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가장된 외형행위하여 진정으로 의혹한 다른 행위를 숨기는 경우 그 숨겨진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은닉행위로 한다. 예컨대 증여를 하면서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이고 가장행위에 숨겨진 증여는 뭐죠? 은닉행위인 것이다. 은닉행위는 유효하다고 하는 점에서 통정어휘 표시와는 다르다. 다시 말하면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뭐예요? 유효하니까 뭘 내야 된다고요?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핵심 판례는 뭐 오늘은 볼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신탁행위가 나와요. 이 신탁행위라는 개념이 좀 까다로울 수가 좀 있어요.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이제 개념적으로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신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펀드가 떠오르지 않나요? 투자 신탁회사. 오늘 주식 많이 떨어졌던데. 신탁이란 말 안 들으면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신탁이란 개념이 이런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더럽게 많아요. 근데 갑이 스스로 재산을 운영할 능력이 안 돼서 A라는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하면 요 A 신탁회사가 갑의 재산을 스스로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 주는 거, 요걸 신탁이라 그러지 않나요? 펀드가 신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은 있는데 주식 투자할 능력이 안 되니까 어디다가요? 신탁회사에다가 펀드를 가입하면 돈을 주면 이놈들이 지들끼대로 뭘 내세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저에게 수익을 넘겨주는 게 뭐예요? 펀드 아닌가요? 그죠? 이게 뭐예요? 신탁인 거예요. 법적으로. 이거부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네. 요 신탁하고자 하는 것이 부동산인 경우에는요, 신탁법에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주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맡기려고 해요. 그러면 신탁부에서 뭐라고 해놨다고요? 신탁회사에다 아싸라게 뭘 해주라고요? 이전 등기를 해주라고 강행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보면은 지금 갑이 A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재산에 대한 운영권을 주고 싶은 건데 외부적으로는 아싸라게 뭐가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신탁행위란 실제 주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신탁행위라고 해요. 그저 한번 읽어볼게요. 신탁행위. 이렇게 됐죠.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이 넘는이라는 드글자가 키포인트입니다.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까지 끊으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넘는 권리, 큰 권리를 주는 척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탁행위예요. 개념 들어오셨나요? 자, 신탁행위가 뭐라고요? 주고자 하는 것보다 멀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신탁법의 개념인데 이게 민법에 들어오면 신탁행위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중요한데 양도담보는 신탁행위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예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 A 부동산이 한 1억 2천 정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1억 못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1억 2천짜리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면 안 갚아서 경매하면 1억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로서 뭐죠? 부족하고요. 또 채무자는 어떤 불만이 있냐면 내 자산 가치가 1억 2천이나 되는데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많이 받아봐야 7, 8천밖에 못 받는다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실무적으로 아주 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양도 담보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말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을 앞에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갑이 안 갚으면 을이 그냥 먹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1억 2천 전체를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빨 돈을 빌릴 수 있죠. 그죠? 거의 1억 2천 다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게 사채업자들 사이에서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라고요? 양도담보인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갑과 을 간의 의사는요, 담보를 설정하고 싶은 거죠. 근데 외부적으로는 밖으로는 먹어 넘어가고 있어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따라서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담보는 뭐냐면 신탁행위로 이해하고요.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 오시죠? 그죠? 그죠? 하나만 더할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뭐냐면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도 신탁행위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신탁행위라고 요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요,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속을 썩히는데 친구인 병이 지나가다가 야 인마 너 표정이 왜 그래? 아, 이 거지 같은 놈이 돈안 갚어. 내가 대신 받아줄게. 해가지고 병이 갑한테 가서 야 인마 빨리 을한테 돈 갚어라고 지랄거리면 갑이 병한테 분명히 이러겠죠. 네 일이나 신경 쓰자 아씨가 인마. 네가 본디 인마 와서 돈 갚으란 말아 지랄해 자식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가서 야 내가 갑을 만나서 너한테 빨리 돈 갚으라고 지랄거렸더니 내 일이나 신경 쓰라 그러거든. 네가 나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해준다면 내가 따뜻하게 갑한테 가서 돈 갚으라고 지랄거려 줄게. 이게 뭐예요? 채권 추신. 돈을 받기 위한 뭐인 거예요? 채권 양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을은 병에게요, 채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대신 돈 받을 수 있는 뭐 정도요? 대리권 정도를 주고자 하는데 외부적으로는 채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도 주고하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신탁행위이고요. 이것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신탁행위가 뭐라고요?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걸 우리가 뭐죠?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우리 민법상 두 가지가 있어요. 양도담보와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가 있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교재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행위는 이제 끝났죠? 요거잖아요. 그죠? 사행위 쉽게 말하면 뭐죠?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사행이라고 하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은 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효과는 제가 아까 사례 가지고 말씀드렸고 아직 우리가 판례를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180페이지 오시면 제3제 해당하지 않는 박스 나와 있거든. 이것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나중에 자세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철회. 철회란 말이 뭐였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였잖아요. 그럼 통정어휘 표시는 무효죠. 효과 발생 안 했죠. 따라서 뭐할수 있어요? 철회할 수가 있다. 이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요. 통정어휘 표시는 무효입니다.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뭐할수 있어요? 철회할 수가 있고요. 5번 적용 범위.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고요. 또 아까가 똑같아요.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제 문제는 오늘 안 풀어볼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풀어보시라도 우와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 나중에 껌 씹기로 그냥 문제 답 찾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좀 쉬었다고 우측에 3차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